하도 유치해서 못 보겠지만. 자, 여기서 아래로. 아무튼 어릴 때는 참 지금 볼 때 막 되게 유치한 것들이 다 재밌었는데. 네, 예능 좋아하는 거와 잘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래도 예능하는 거는, 아 마리오, 아 마리오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 무슨 말인가 했네. 그렇죠. 네, 두 가지는 많이 다르죠. 네, 포션 먹으면 속도 빨라지는 게임. 난장이랑 뚱뚱이랑 강아지? 포션 먹으면 속도 빨라지는 게임? 아 뭐지? 네, 클레오파트라 영화 뭐였지? 어떤 내용이었지? 오, 자 피하고 좋아요. 아 원래 근데 마리오는 못해야 제맛이죠. 마리오를 너무 잘하면 재미가 없어요. 조금은 못해줘야죠. 이렇게 잡아주고. 뭐랄까 그 옛날 명작 영화들도 지금 봐도 재밌는 게 많죠. 어 좋아요. 자 이렇게. 자, 오 한 번 왔던 곳이니까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된다. 아 그렇죠. 마리오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 타이머 어택 하실 정도의 굉장한 고수분들이 많죠. 여기서 어 피하고. 자 여기서 몹 잡고. 오 자 피해. 그 뭐랄까 어 그 타임어택을 하면서 뭔가 히든 같은 거를 전부 다 설명해주는 그런 분들 방송은 재밌는데, 그냥 어 그냥 타임어택만 최대한 빠르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전 좀 별로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HP가 12가 남았으니까 좀 신경을 쓰고. 자, 템을 하나 먹고요. 자, 저 옆에도 몬스터들이 많이 보이네요. 어, 뭐야, 마비 걸린 거였어? 자, 좋아요. 자, 이 녀석들은 뭔가 보호막 같은 거를 거니까, 어, 최대한 접근을 하지 말고, 멀리서. 아예 앞뒤에서 때리네. 아 근데 확실히 찌바이를 하면서 느끼는 게, 어 이 찌바이라는 게임 자체가 역시 좀 뭐랄까 인지도?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긴 하네요. 그 다른 그 팔콘 게임들에 비해서 뭔가 인기가 별로 없는 걸 봐서는. 네 영잔이라던가 이스라던가 뭐 심지어 그 브랜디쉬 같은 것도 어 대충 다들 아시는데, 이 찌바이 같은 경우는 알긴 아는데 해보지 않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뭐 아무튼 그렇네요. 자 돈 먹고. 아 걔네들은 오래된 게임이죠. 네 그렇죠. 자 어 아 석화. 어 석화를 좀 조심해야겠다. 자 체력 회복하고. 올라와 봅시다. 여기였죠. 자, 28,700점. 어, 점수 많이 올랐다, 이제. 자, 어, 회복하고, 저장하고. 자, 우선은 지금 레벨이 7로 하나 올라있는 상태인데, 요 상태로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보자, 일단은 30짜리고, 20짜리, 30짜리. 자, 30짜리 넣고. 자, 이렇게 넣고. 그리고 필요 없는 거 다 내리고. 자, 요것도 내리고. 자, 이건 효과가 뭐였더라? 공, 방, 정, 운. 이거 그냥 뺄까? 자, 아무튼 장비하고요. 어, 윤시크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자, 이렇게 회복템 10개면 이제 할만하겠지? 자, 보스전에 한번 도전을 해보러 가봅시다. 자, 가는 길이 어디더라? 여긴가? 아닌데? 여긴가? 어디였더라?
자, 여긴가? 아, 이것도 밧줄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유, 귀찮네. 자, 밧줄을 잠깐 넣고, 자, 장착을 하고, 자, 넘어가고. 어, 아, 한 번 더 지나야 되는구나. 아, 보스전이 아니었네. 좀 더 남았었네요. 어, 왠지 좀 빠르다 했어. 자, 다시 가봅시다. 아, 맞아. 이런 데 있었지, 참. 달리는 곳. 자, 여기 다 맞아주고요. 자, 실패. 자, 다시. HP만 달았네, 괜히. 아, HP 단 김에 회복 좀 하고 올까? 아, 그냥 가자. 자, 여기서 풍선을 터뜨린 다음에 바로 달리면, 자, 이렇게 바로 달리면 문이 닫히기 전에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죠. 자, 좋아요. 아, 근데 아까 그 여웅전설 얘기하니까, 아, 여웅전설 1이랑 2를 그 다시 방송하고 싶다. 자, 여기서 바꾸고. 아, 근데 다시 하기에는 너무 좀 뭐랄까, 아직 1년도 안 돼가지고 좀 그렇고. 오, 어, 내 뒤를 노리다니. 아, 근데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다시 하기가. 어, 옆자리 배꼽님 리아이어. 자, 저 녀석은 어, 마공이 안 통하기 때문에 불공으로. 자, 좋아요. 아, 드슬 하려면 몇 개월 걸릴 듯. 아,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어, 지금 5 초반이신데, 5 끝내고 3까지 하시려면 아마 시간이 꽤 걸리겠죠? 네, 마구니가 뭐예요? 마구니? 제가 그랬나요? 마구니? 자, 여기서, 잘못 눌렀네. 아무튼 채우고. 자, 밧줄을 쓰고. 그게 누구 대사예요? 왠지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아닌가? 오. 아, 궁의 대사예요? 아, 그러니까 들어봤구나, 내가. 아, 그래요? 아, 참. 한참 어릴 때 그 드라마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제목이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사극이 되게 유행했을 때 그 어린애들이 막 안대 같은 거 차고 막 뭐 관심법으로 본다 막 이러면서 되게 유행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 태조 왕건 맞아. 오케이. 자, 이 길이 아니고, 자, 밑으로. 암튼 그때 그 김영철씨였나? 그 배우 이름이? 암튼 그분이 굉장히 많이 떴었죠. 자, 이쪽에서, 자, 몬스터 한 마리 잡고. 좋아요. 어? 아, 아직 더 남았구나. 그렇죠. 지금 미륵이니라 뭐 요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어, 그거랑 또 예전에 했었던 사극 중에 용의 눈물이라고 있었는데, 좀 오래된 거긴 한데 그것도 인기가 되게 많았고. 자, 나 죽겠는데? 자, 도망. 아, 충신들 거의 다 죽었죠? 아니, 그 김영철씨가 아닌데. 아니, 그런. 어, EH자님 리아이어. 아, 마공 안 통하는구나. 자, 여기서 뒤로 빠졌다가, 자, 바꾸고, 자, 그 다음에 푸딩 하나 먹고, 자, 가봅시다. 가끔 그렇게 뭔가, 드라마가 보통 그 성인들이 많이 보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막 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한두 편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야인시대라던가, 뭐 태조왕건도 그랬고, 그리고 또 불멸의 이순신 같은 것도 그랬고,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나중에 그 개그맨 김영철씨가 그 패러디 같은 걸 한 건가 보네. 성대모사 같은 거를. 원래 거기서 나온 거 맞군요. 그랬구만. 자, 일단은 여기서 템을 하나 쓰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봅시다. 이 돼지들은 생긴 건 귀여운데 데미지가 참 더럽게 세단 말이지. 자, 좋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 자, 이제 보스전 가는 길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자, 가봅시다. 밧줄. 자, 매달고 넘어가고. 자, 몬스터 잡고. 자, 길이 여기서 오른쪽인가 아래인가 잘 모르겠네. 자, 일단 아래부터 내려가 봅시다. 여기, 여기부터. 뭐가 날 때리네. 아, 여긴 아이템 있던 곳이네. 자, 여기가 길이 아니고. 자, 뱀 끼고, 다시 바꾸고. 자, 여기서 풍선을 터뜨리고, 바로 뛰. 자, 바로 뛰어가면은. 아무것도 없네요. 괜히 떴네. 자, 아무튼 이렇게 보스전이 있는 그 맵으로 왔는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이제 달려야 튀김이님 어서세요. 아, 조조 어디까지 보셨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봤을 때가 일단 애니메이션으로는 없고 그 만화책으로만 있을 때였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잘 안나네요. 자, 50짜리고 요게 15짜리니까 필요없고. 자, 요거 넣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차는걸로 좀 넣어줍시다. 자, 요렇게 넣고. 자, 요 상태로 가면 되겠지 이제? 카우보이 비밤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자, 이제 보스전에 한번 가봅시다. 아, 레벨 하나만 더 올리고 싶은데. 자, 아무튼 다시 도전. 자, 이벤트는 스킵. 자, 여기서 소환을 하고. 자, 피닉스를 소환했죠. 자, 가봅시다 이제. 자, 염의 비. 오, 아, 이거 너무 빨라. 이 대각선을 피하면 되는구나. 오, 피하는 거 알았어 이제. 오케이, 오케이. 저렇게 막 따라올 때 대각선을 피하면 피해지네. 자, 좋아요. 순조롭네 되게. 오, 좋은데? 느낌 좋은데? 자, 염의 비 저 피하고. 좀 멀리 떨어지고 다시 붙고. 자, 요거를 뺑뺑 돌면은 피해지죠. 자, 좋아요. 오, 괜찮은데? 오, 이거 패턴을 파악하니까 할만하다. 한번 꼬이면 망하네. 자, 좋아요. 자, 염의 비 왜 말씀하세요? 아이고. 해주고. 네, 게임 패드신가요? 아니요, 키보드로 하고 있어요. 패드였으면 훨씬 편했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이런 게임은 그 조이스틱으로 막 돌려가면서 하는 게 편하죠. 자, 회복 한번 하고. 자, 좋아요. 요번엔 널널하네. 괜찮네. 패턴이 뭔가 좀 눈에 보이니까 할만해졌네. 자, 그리고 얘가 돌진할 때는 뺑뺑 돌고. 자, 도망가고. 좋아요. 아, 어제 보스보다. 아, 네, 어제 보스 같은 경우는
좀 레벨도 낮은 것도 있었는데 패턴을 좀 파악하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오, 자 이거 뺑뺑 돌고 자 좋아요 좋아 좋아 자 이렇게 톡톡 쳐주고 어디 갔어? 아 왠지 부금에서 영전 식스의 느낌이 근데 아무래도 같은 팔콘 게임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같은 게 비슷한 그런 게 좀 있죠? 잠깐. 회복 한번 하자. 혹시 모르니까, 뭐야. 저 못 쓰는 회복도 하나? 자, 빙빙 돌고. 아, 고전 게임도 방송이, 경쟁이. 근데 아무래도 오락실 게임간에는 경쟁이 좀 있죠? 그 패키지 게임 같은 경우는 하는 사람이 얼마 없어가지고 그 웬만하면 겹칠 일이 없는데 오락실 게임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좀 있죠. DMSDF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어디 갔어? 자 어디를 도망가? 자 400 나왔고요. 좋아. 자 도망가지 마. 좋아. 자 어우 쉽네. 자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죽는 줄 알았어 이런 나도 조금은 초조해졌어 아 초조했었어 에이 그 고양이 생각보다 아 생각만 해도 열받네 낮은 목소리 이런 이런 위험천만해 보이는 싸움 방식이군 누구지? 이 목소리는 분명히? 의문의 남자 등장. 당신은? 신상을 훔치는 의문의 남자. 오랜만이군. 용감한 아이들이여. 설마 이런 식으로 제외할지는 생각도 못했다. 역시 그 고양이는 당신과 한패였군. 아, 포크로였구나. 아, 이런. 이런 곳에서 대체 뭐라고 했지?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아, 쇼핑맨인가? 신상이라. 아, 그런. 델몬트 퀄리티님 리아이어 여기는 너희 같은 어린애들이 오는 곳이 아니야 혹시 조각상을 가지러 왔나? 당근이지 그것은 마을의 보물이잖아 반드시 돌려받을 테야 흥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군 하지만 너무 어리다 아까같이 싸우면 목숨이 몇 개라도 모자랄걸 잘난척은 도둑놈 주제 아 잘난척은 도둑놈 주제 잘난 척하면서 설교하지 말고 남아있는 신상이나 돌려줘요 분명 그것이 돌이겠지 조각상 훔친 것은 미안하다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돌려줄 수 없다 목적? 대체 뭘 꾸미고 있는 거지? 너희 같은 아이들은 몰라도 되는 일이야 이 안쪽방에 조각상이 하나가 놓여있다 그것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가도록 해라 뭘까요? 기다려 도망쳤군. 수수께끼야. 그럼 일단은 안쪽에 방에 방에 가보자. 조각상이 하나는 있다잖아. 응, 그래. 카르마군님 깨어나셨네. 자, 아무튼 안쪽에 가서 조각상을 가지러 가봅시다. 자, 요렇게 두 번째 보스는 어렵지 않게 끝을 낼 수 있었네요. 있다. 이 신상은 이름이 뭐지? 물의 신상 돌의 색깔로 알 수 있겠지? 아 게임하셨군요 드크하셨나봐요 두 개째도 찾았다 잘 모르겠는데 뭐가? 그 사람들은 어째서 신상을 이런 곳에 놔두었을까? 우리가 가져가는 것도 그렇게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 목적을 위해서 신상이 필요하다고나 하고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듣고 보니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낸 것이 있는데 알아낸 것? 이 캐노피 화산은 불의 속성이 넘치고 있어 즉 불의 던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리고 그 가장 깊은 곳에는 물의 신상이 놓여있었어 이것이 뭐를 뜻하는지 알겠어? 그렇군 물과 불 서로를 없애는 반대 속성의 관계구나 바로 그거야 처음 신상이 우리 손에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지 그들의 목적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몰라 그렇군
그건 그렇고 이것으로 또 한 발 보상금에 가까워졌다. 이대로 그 녀석들이 갈 만한 곳을 모조리 다 찾아보자. 응, 그러자. 자, 아무튼 요렇게 석상을, 신상을 하나를 되찾았고요. 자, 이제 마을로 가면 되겠지? 자, 여기가 몇 레벨 던전이었지? 7레벨 던전이었나? 자, 아무튼 마을로 돌아갑시다, 이제. 자, 어딨지? 어, 잠깐만. 아, 여기 있구나. 아, 깜짝이야. 없는 줄 알았네. 파란 손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자, 푸크마을 입구. 자, 우선은 마을에 오면 제일 첫 번째로 할 거. 자, 같은 음식 10개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없네요. 아, 근데 뭔가 아무리 경험치로 레벨이 오른다고 해도 그 보스를 잡았을 때는 경험치가 조금은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귀찮게 해놨는데? 자, 좀만 버리고. 아, 버리는 건 아니고 잠깐 좀 넣어놓고. 자, 요 정도를 보관하면 되겠죠? 아, 잘못 눌렀네. 자, 이제 신상을 돌려놓으러 신전으로 가봅시다, 일단. 자, 여기서. 자, 물의 신상을. 자, 어디지? 여긴가? 바람의 신상. 자, 물의 신상을 놓았다. 자, 이렇게 두 개째를 찾았죠? 이걸 여섯 개를 찾으면 아마 그 최종 보스가 등장하거나 뭐 스토리가 끝나거나 뭐 그런 식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겠죠? 자, 경험치가 얼마 남았지나? 1065. 자, 이제 레벨을 8까지 올릴 만한 그런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녹아다 하지? 아무래도 불의 던전이 좋겠죠? 자, 아이템. 자, 워프. 캐노피 화산. 자, 재단 앞이었나? 어디였지? 재단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서 일단 7레벨. 아, 여기가 보스전 전맵이구나. 아, 여기가 여기구나. 여기서 돌아가면 되려나? 자,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몬스터 있네. 자, 바꾸고. 가초크님 리하이어. 자, 여기서 노가다를 하면서 8레벨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좀 모아주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잠깐 자리 좀 바꾸고. 제 꼬치가 5짜리구나. 되게 조그마네. 이런 걸 왜 줬지? 자, 요렇게 위치를 좀 바꿔주고요. 자, 이제 마음 놓고 좀 노가다를 해주도록 합시다. 요즘 뭐 사건 사고 같은 거 없나요? 제가 오늘 뉴스를 못 봐가지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조심의 부통령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몬스터가 막 저렇게 옆에 용암 같은 데 있다가 막 튀어서 나오네. 좀 특이한 방식이구만. 자, 여기서 로프를 써야겠죠. 자, 로프를 한 3번쯤에. 아, 제시가 누구예요, 근데? 제시가 누구죠? 저는 그 제시하면 님 제시엄 이런 거밖에 안 떠오르는데. 제시가 누구지? 나비님 리아이어.
아, 나 HP 안 보고 있었네. 아, 이런. 아, 역시 이렇게 노가다. 아, 돈 너무 많이 떨궜다. 이런 재기랄. 자, 다시 한번. 자, 뭐 아무튼 가봅시다. 아, 이런 돈을 좀 많이 잃었네. 아, 아까워 죽겠네. 석뚫림 어서 대응했습니다. 아, 뭔가 랩이라던가 뭐 락 뭐 요런 쪽인가봐요? 제가 좀 뭐랄까 연예계 같은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노래도 그냥 들리는 것만 듣고. 가수인가 보구나. 자, 아무튼 자, 여기서 길을 모아서 자, 가서 쏘고. 야, 기모아서 쏘니까 400다네. 아, 랩이에요? 아, 래퍼구나. 오호. 어, 확실히 저번에 그 진짜 사나이 여자 특집 할 때 좀 재밌긴 했는데 한번 써먹어가지고 이제 별로 재미없지 않을까? 괜찮을런지 모르겠네요. 뭐 알아서 잘하겠지 프로듀서. 어, 프로듀서가? 뭐 아무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봐야지. 어, 그런 거 말고 뭔가 세상 돌아가는 뉴스라던가 뭐 그런 소식 없나요? 제가 오늘자 뉴스를 못 봐가지고 어제자밖에 소식이 없네. 자, 풍선을 터뜨리고 자, 몬스터가 나오죠. 자, 뒤로 빠져서 길을 모아서 쏘고요. 자, 좋아요. 이 돼지들 좀 잡고. 그 여러분들 그 핸드폰 배터리를 뭐랄까 기계 한 폰을 되게 오래 쓰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할 때 그 계속 쓰다 보면 빵퍼가 되잖아요. 그 빵퍼가 된 다음에 충전을 하지 말고 그 전에 충전을 꼽아야 그래야 좀 더 배터리 오래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100%가 돼도 바로 뽑지 말고 100%라고 떠도 내부까지는 전부 다 충전이 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오래 껴놓다가 그러다 빼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뭐랄까 폰을 한 폰을 오래 쓰시는 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토니안이 방송 복귀한대요? 아, 그래요? 어허. 아마 그 시청자들이 싫어할 텐데? 너무 빨리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요런 말 할 것 같은데. 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핸드폰 배터리를 오래 쓰려면은 그러니까 배터리의 수명을 최대한 오래 끌려면은 그 핸드폰을 쓰다가 배터리가 점점 떨어지다가 빵퍼가 되면은 그 충전기에 꽂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빵퍼가 돼서 아예 꺼지기 전에 그 전에 껴야 그 전에 충전을 해야 좀 더 오래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빵퍼가 돼가지고 꺼진 다음에 충전을 하면은 그 수명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노홍철. 아, 그렇죠. 뒤채우고.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불쌍해요. 그 좀 인지도 높은 사람들은 인지도가 높고 막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그런 사람들은 좀 금방 나오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연예인들은 아무래도 그런 사건 사고 같은 거 하나 있을 때마다 아예 매장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한 5년에서 10년 그 정도 걸리거나 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돼지를 잡아주면서 열심히 레벨을 올려봅시다. 일루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대신 돈을 왕창 벌죠. 그러게요. 참 부러운 존재들이라니까. 아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자, 이 길이 아닌가? 잠깐만요. 잘못 온 것 같네. 아, 제일 쓸데없는 게 연예인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는 말이죠. 자, 올라와서
아,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지뢰 사고 있었잖아요. 다크세라핌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아 잘못 눌렀네. 아 이런 밧줄 쓰라 그랬는데. 암튼 그 지뢰가 터져가지고 두 명이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또 북한의 소행이라고 해가지고 요번에 그 뭐랄까 예전에 하다가 중단했었던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랄까 좀 민간단체의 반발이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것 때문에 뭐 괜히 막 도발하지 말라, 뭐 관계 악화에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다시 가서 자 노가다를 계속해서 해줍시다. 자 이쯤에서 한번 쓸까? 자 회복. 자 워프템을 하나 쓰고 마을 가서 좀 보충을 해야겠네요 이제. 아 그래요? 네 그러게요. 자 교환. 10개 없구나. 아 아직도 없네. 진짜 쓸모없는 것만 하고. 아 그러게요. 뭐 우리나라가 그렇죠 뭐. 패티가 더블. 감성파리 대왕님 리하여. 자 우선 워프템을 사서 출발해봅시다. 자 요거를 요거 좀 한 번에 여러 개 사는 거 없나? 자 아무튼 요렇게 차근차근. 그러고 보니까 폭탄을 쓸 일이 초반 말고 거의 없네. 아 숯골은 뭐예요 숯골은? GM 운영자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보르레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아 수고 꼴통. 아 그렇군요. 레오네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바로 나가셨네. 레오네님 리하여. 자 여기서 6레벨부터 이제 차근차근 가면은 한 번만 더 돌아주면은 레벨업할 분량이 다 모이겠죠? 자 바꾸고. 네 어서오세요. 네 GM 운영자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가스렌지 조심. 조심 조심. 자 터뜨리고. 닿네. 아 그래요? 예전에 여기까지 하셨군요. 어허. 자 문을 열고. 아 근데 이 화산에서는 조금 좀 귀찮은 게 그 마공이 안 통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그 애만 없으면 좀 더 편하게 노가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게임이 신나 보이는데. 아 그래요? 아무래도 좀 아기자기한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죠. 자 이렇게 비눗방울을 빵빵 쏴주면서 가봅시다. 아주 귀여운 게임이죠. 네, 영전 몬스터는 너무 무섭게 생겨서. 아, 그러게요. 네, 영전 몬스터들이 좀 그렇긴 하죠. 몬스터 말고도 그 아군이 부릴 수 있는 그 정령이라던가 그런 애들도 좀 생기게 좀 극혐이라서 조금 귀여움이랑 좀 거리가 먼 그런 게 좀 있죠. 아이고 아이고. 자, 그치만 같은 팔콤사의 게임이라는 거. 같은 회사 게임이에요. 아, 정령이 더 무섭게 생겼어요. 네, 그렇죠. 정령이 몬스터보다 더 무섭게 생겼죠. 여기는 뭐 이렇게 뒤에 따라다니는 고양이 펫도 있고. 자, 뭐 아무튼 오오오오. 자 여기서 대기 타다가 자 함정이 지나가면은 올라가고.
아, 캐릭터 모양대로. 아, 그거. 자, 여기서 몬스터가 저쪽에 있으니까, 자, 기다리다가 모아서, 자, 쏘고. 아, 네, 그렇죠. 아유, 네, 충분히 그냥 띄엄띄엄 보셔도 돼요. 다녀오세요. 자, 내려가고, 자, 올라가고, 돈 먹고. 자, 스위치가 없네. 자, 내려가고. 시청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근데 확실히 쯔바이 인지도가 없긴 없나보다. 거의 뭐, 제가 방송을 한지 한, 근 한 두 달 정도? 그 정도만에, 되게 사람이 없네. 롤드판스님, 롤러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게요. 어제부터도 느꼈는데, 확실히 이게 좀 인지도가 많이 딸리긴 한다. 아, 어릴 때 보고 어려서 못 깼는데, 아, 그러시군요. 아하. 네, 그치만 과연 저는 엔딩을 볼 수 있을 것인지. 뭐지? 아, 몬스터 하나 남아있었구나. 세운스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구루민이요? 아, 구루민도 근데 뭔가 좀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검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길이 어디더라? 네, 이 게임이 그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 믿고 정발해준 PC 게임인가요? 아, 네, 아마도 그 팔콤이 이 게임을 기준으로 그 뭐랄까 한국에 대한 좀 악감정 그런 게 좀 늘어났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전. 아, 그건 루머입니다. 루머라고 하네요. 아, 템 벌써 다 찼구나. 자, 아무튼 요렇게 하고, 자, 초콜릿 먹고 쓰고. 아, 한국에 유통사가 없어서. 아, 석화. 아, 쓸데없는 걸 걸고 있어. 아, 유통사가 없어서 못 팔았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아, 치킨. 말복인데, 맛있게 드셨나요? 자, 이제 점수가 좀 높네. 네, 진행은 좀 많이 한 편이에요. 그 두 번째 보스도 좀 쉽게 잡았고, 지금은 그 8레벨 던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노가다를 해주고 있어요. 자, 보자. 일단은 보리멸 튀김이 보자. 9개 있고요. 자, 9개 있고, 그 다음에 초콜릿이, 카레가 8개. 카레도 9개네? 아이고, 다 왜 9개씩 있어? 자, 이거 부득이하게 한 번 더 노가다를 해야 될 것 같네요. 9개씩 있어가지고. 아, 네, 요번 보스는 꽤 쉽더라고요. 아, 저는 치킨 먹었어요, 치킨. 역시 치킨이죠. 크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 딱 던전 마쳤는데, 아, 9개씩 있어. 자, 다시 한번 노가다를 하러 가봅시다. THSAL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치킨 먹을까? 아직 말복이 50분가량 남았으니까, 오늘 맛있는 거 못 드셨으면 시켜 먹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부득이하게 한 번 더 노가다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아, 뭔가 그 이 찌바이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아무래도 좀 그 팬 미니게임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방송할 때 레벨이 막히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이렇게 레벨이 딸려가지고 못 가다 보니까 계속 방송 중에 노가다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아, 네, 그렇죠. 물의 비본 얻었어요.
자, 문소리가 났다. 어, 다 왔네. 아, 네. 미니게임을 하면 템을, 네, 레버파일 수 있는, 뭐, 경험치가 오르는 그런 템을 주기 때문에. 네, 그러게요. 고양이 파밍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송 중에 이렇게 노가다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아, 아이템. 아, 가방 좀 늘려줄 수 없나? 이거 거방이 너무 조그만데? 폭탄 좀 버리자. 이거 뭐, 어떻게 버릴 수 없나? 던져야만 되나? 자, 폭탄을 좀 버립시다. 자리가 너무 없어. 자, 베리고, 에비. 자, 하나 더 베리고. 브레레님 어서세요. 아, 네. 마법이 흡수가 되더라고요. 네, 가방을 늘리는 그런 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런 게 없어가지고. 자, 폭탄 다 배려. 아, 가방이 한 20칸? 20칸 정도만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쉽네요. 네, 흡수한 마법의 수만큼 공격을 할 수 있음.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잡아주고. 자, 템 먹을 것 좀 많이 주라, 얘들아. 네, 늘리는 게 나오긴 할 텐데. 어디서 나오는 거지? 자, 가방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가방을 늘리는 게 좀 절실한데. 그렇죠. 귀엽죠. 역시 팔콘 게임. 야, 이제 좀 잘 잡네. 아니, 저를 흡수해서 어디다 쓰시려고요?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제 목소리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거 써서 뭐 하시려고요? 이왕 가지실 거면은 그 이선균 씨라던가 뭐 그런 목소리가 훨씬 낫지 않을까요? 아, 키요? 아니, 무슨 키도 뺏기고 목소리도 뺏기고 다 흡수하겠네. 호비 괭이 마을님 어서 대방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자, 뭔 소리가 났다. 오, 이제 금방 잡네. 네, 자석 아이템 얻으면 열리는 던전인데. 아, 그래요? 대저택. 대저택이라 기억해놔야겠네요. 자, 이제 레벨이 올라와가지고. 자, 뭔가 진행이 굉장히 쉬워졌죠? 빠르네. 거기다가 그, 뭐랄까. 마법을 안 통한 녀석도 이제 레벨이 오르니까 통하나 보다. 초콜릿은 먹고 쓰고. 아, 마을 가면은 그 뭐랄까 좀 창고에다가 템 좀 많이 넣고 와야겠다. 이거 너무 템 넣을 칸이 없어가지고. 오구 올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속성 공격 때문에 공격이 더 들어감. 아, 그렇죠. 여기는 그 화산 쪽이라서 데미지가 잘 들어가더라고요. 자, 좋아. 이렇게 피하면서 잡고. 아, 아이템 칸 너무 없어. 자, 이렇게 하나 먹고 하나 쓰고 하나 먹는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아이템의 공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자, 아무튼 이렇게 클리어. 아니, 브론즈 탈출은 어떻게 해야 되지? 3만 점이 넘어야 되나? 자, 일단 템을 많이 모았으니까 마을에 가서 자, 10개를 합칩시다. 매직픽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리아이어. 아, 승급전을 해야. 아, 그런 건가? 롤처럼 승급전을 해야 되는 건가? 자, 어서 와요. 자, 교환합시다. 아, 창고요? 그러니까 이 게임상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네. 창고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모자르더라고요. 자, 일단은 자, 이대로 노가다를 좀 더 해야 되나? 아, 네. 창고는 계속 쓰고 있어요. 아, 열 수 있는 걸, 열 수 있는 모든 걸 열어야 함. 근데 대체 그 저 등급이 좋으면은 랭크가 좋으면은 그 나오는 탭이 대체 뭐지? 대체 뭘까? 뭐가 나오는 걸까? 궁금한데? 자, 요번에는 좀 인벤을 확실하게 많이 비우고 비운 상태로 가서 좀 많이 얻어줍시다, 요번엔. 아, 맞다. 그 두 분 계시니까 물어보는 건데 바람의 목걸이 어디다 쓰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바람의 목걸이도 그렇고 모래주머니도 그렇고 어디다 쓰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나 책 왜 하나밖에 없지? 책이 왜 하나야? 어, 나 책 많았는데? 이상하다. 어, 뭐야, 초콜릿 9개 있었네? 초콜릿 되게 많네. 자, 요런 것들은 그냥 먹어버리고. 네, 모래 꺼내세요. 지금 바로 쓸 수 있나봐요. 자, 일단 회복템을 잠깐 배치를 해주고요. 자, 요렇게 요렇게 던전에서 노가다를 하면서 필요한 회복템을 장착을 해줍시다. 네,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자, 요렇게 넣고 자, 요것도 장착하고 자, 가봅시다 이제. 네, 다푼의 사막이요. 어허. 난난난 난난 난. 자, 사막으로 가봅시다. 자, 다푼의 사막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 모래주머니를 던져야 되나? 자, 던져볼까 한번? 자, 모래주머니를 인벤에 넣고. 네, 유적이 조인다는 대화? 유적이 조인다는 곳? 유적이 조인다? 그게 어디지? 자, 일단 얘랑 말해볼까? 아, 아까 거기 맞군요. 자, 다시 가봅시다. 얘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자, 암튼 요렇게 자, 가서 여기서 아이템을 사용해봅시다. 말의 기운을 느낄 수 있어. 자, 여기서 아이템을 사용. 우악. 오, 이거 뭐지? 모래주머니에 이런 효과가 있었다니. 오, 이거 뭐야? 야, 7레벨 던전이네. 레벨도 딱 맞네. 자, 가봅시다. 자, 7레벨 던전인데 자, 몬스터가 아마 있겠죠? 어, 몬스터 없나? 네, 고양이 목걸이는 그냥 창고에 넣어두셔도.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자, 몬스터가 몇 마리 없네요, 여긴. 아모레73님 어서 제일 반갑습니다. 자, 돈 먹고. 아, 이거 깨면 아이템 줘요. 아하. 나비님 리아이어. 오, 몬스터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네, 일단. 어, 이거 뭐야? 설마 이거 폭탄으로 부셔야 된다거나 막 그런 건가? 자동으로 터지네. 오케이, 오케이. 아, 뒤에 항아리를 뜯어가지고 거기서 폭탄이 나왔구나. 자, 암튼 뭔가 재밌는 던전이네요. 뭔가 무섭거나 뭐 보스라던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오, 폭탄. 뭔 소리가 났다. 자, 돈 먹고 가고. 진짜 그 뭐랄까, 물의 비보 같은 거를 얻은 다음부터 게임이 너무 되게 편해. 이 뭐랄까, 공격이 범위 공격이 돼가지고 되게 편하다. 자, 아무튼 가봅시다. 아, 정말 좋은 아이템이 나옴. 아, 그래요? 자, 이거 뭐지? 자, 뭐가 나온 거지 방금? 자, 순
사람이 뭐야? 자, 방금 뭐 먹은 거지, 나? 뭐 그냥 먹을 거 나온 건가? 자, 뭐 아무튼 가봅시다. 네, 아, 순위 순서대로라는 말이에요? 아, 뭐야. 위에서 막 오브젝트가 막 떨어지는데? 여기 어떻게 열지? 자, 저쪽에 있는 몬스터들을 잡으면 열릴라나? 문소리가 났다. 오케이. 자, 쭉쭉 가봅시다. 자, 막혔고. 맵이 뭔가 계속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야, 폭탄 왜 이렇게 많어? 이런 데서 죽으면 어떡해, 설마 이거 그, 뭐랄까, 모래주머니 초기화되거나 막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럼 안 되는데. 여기서 죽을 줄이야. 내가 너무 방심했다. 너무 쉽다 보니까. HP 채워주는 걸 깜빡하고 다녔네. 이런 제기랄. 목걸이는 고양이 미니게임 할 때 보스전에서 쓰이는 용도. 그래요? 다행히 맵은 남아있네요. 자, 다시 가봅시다. 플랑도비네님 미하여. 제기랄 정도가 욕인가요, 뭐. 너무 방심했어요. 너무 뭐랄까 던전이 쉬워가지고. 폭탄에 당할 줄이야. 자, 뭐 아무튼 가봅시다. 석화. 되게 즐거운 던전이다, 근데. 자, 좀 먹고. 자, 폭탄이 놓여졌고. 자, 터지고, 올라가고. 설마 그 한 번 게임 오버 됐다고. 그 좋은 템을 안 주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설마. 프리님 어서 들어갔습니다. 자, 뭔 소리가 났다. 네, 보스가 있나봐요. 보스가 있구나. 보스전 싫은데. 보스가 있는 던전이었구나, 여기가. 자, 일단은. 자, 이 카레가 이제 10개가 넘었으니까, 카레를 나중에 바꾸기 위해서 빼놓고, 자, 빵으로 바꾸고. 자, 올라가 봅시다. 자, 아까 어디서 죽었지? 자, 일단 여기서 내려가서. 보레님 위하여. 네, 보스전에 좋은 아이템이 나와요. 보스전에 좋은 아이템이라. 네, 통계요? 네. 요새 안 해봤는데. 왜 그러시지? 세리오스님이 1등이신가? 오발타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리아이어. 페인의 오우라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자, 아까 죽은 곳이 여기죠? 여기서 상자를 열면은, 자, 저렇게 폭탄이 나오는데, 자, 아까 상자를 한 번에 다 뜯어가지고 끔살 당했는데, 자, 요번엔 요렇게 하나씩. 자, 좋아요. 림KB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자, 템 하나 먹고. 여긴 왜 이렇게, 이 던전에 왜 이렇게 폭탄이 많어? 자, 냠냠. 자, 내려가는 통로가 보이네요. 자, 내려가기 전에, 일단, 막혀있네. 자, 다 부시고. 43,300점. 근데도 브론즈. 대체 뭐, 어떻게 해야 올라가지? 자, 일단 세이브. 매직핑님 리아이어. 자, 이제 보스전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스전을 위해서 일단은 아이템을 싹
넣어주고. 초콜릿도 10개 모였네? 잠깐, 이것도 좀 아까운데? 자, 뭘로 할까? 요거랑 대충 요렇게 하면 되겠지? 요렇게 하고. 아, 활용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자, 요렇게 하고. 요거 넣고. 자, 요거는 요거랑 바꾸고. 오케이. 자, 요 상태로 한번 가봅시다. 아, 필살기 모으는데 좋은 아이템 나옴. 자, 어디지? 여긴가? 여기네. 여기가 보스전. 자, 다른데 한번 볼게요. 네, 포크라한테 좋은 아이템. 어허. 자, 다른 데는 아무것도 없네요. 자, 보스전을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벤트 말도, 뭐야. 설명도 없이 바로 시작해, 그냥. 아니, 저거 설명을 해줘야지. 오, 불 쏘네. 오발타님, 보레레님, 미아요. 오우야, 아픈데? 오, 딜이 너무 세다. 이거 한 대 맞으니까 막 쭉쭉 다네. 오발타님, 플랑도비네님, 어서세요. 야, 근데 HP가 일반 보스의 한 3배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싸웠던 7레벨 때 싸운 보스가 HP가 8000이었는데 얘 HP 왜 이래? 언제 잡어 이걸? 거기다 데미지도 훨씬 세고, 그 일반 스토리 보스보다 한 3배는 세네. 네, 브레스 쏠 때 고개를 돌려요. 자, 피하고 쏘고. 맞았다. 야, 이거 너무 난이도가, 이 보스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 내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왠지. 자, 도망가고. 너무 어렵다, 얘. 대충 한 5,000 정도를 깎았는데, 회복템을 5개 정도 썼으니까 내 실력으로 10개 하려면 한 1레벨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자, 일단은 자, 패턴을 좀 익히기 위해서 한 번 더 해볼까? 네, 제 실력으로 깨려면은 레벨 하나 정도는 더 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혹시 여기 그 워프 해가지고 이쪽으로 바로 다시 올 수 있나요? 그게 만약에 되면은 그 다른데 가가지고 레벨 좀 올리다가 오고. 네, 패턴은 두가지. 자, 한번 템을 써서 봐보자. 자, 나가서. 자, 템을 써서 일로 올 수 있나 잠깐 볼게요. 못 오나 보네. 여기는 걸어서 와야 되나 보네. 어허. 자, 지금 레벨이, 여기는 그 나중에 8레벨이 되면은 오는 걸로 합시다. 그럼 여기는 아무래도 지금의 제 실력으로는 아직 그 레벨이 좀 모자르는 것 같네요. 자, 일단 마을로. 아, 화염떡국이랑. 아, 오케이, 랜덤. 오, 아무튼 요런 숨은 보스들도 있구나. 오, 괜찮은데? 이거는 그 스토리상의 보스가 아니고 숨겨진 보스인거죠? 히든 보스 같은 그런 느낌? 자, 아무튼 여기서 10개 바꾸고. 자, 교환. 초콜릿 10개, 사과 1개. 자, 그 다음에 카레 10개, 등심 스테이크 10, 1개.